한국에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예. 스승의 날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들 있으세요? 그 중학교 4학년 때 네. 영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좀 영어 잘하게 됐어요. 어? 오. 여자였는데 예뻤구나. 예뻤구나. AOA 좋아하잖아요. 오. 섹시하고, 섹시하고 단발머리도 있었고. 네. 몇 살이었다고요? 중학교 4학년. 아, 그러면 또 이제 막. 선생님, 그래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때 선생님 20대 중반. 되게 젊었어요. 한 아, 그래. 27? 28? 저 그때 약간 아, 쳐다보면서 맞아. 미소를 짓는 거 너무 아름다웠고, 그 덕 때문에 제가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 공부 열심히 했죠? 열심히 빡세게 했죠. 빡세게. 선생님한테 반하면 그 과목을 잘하게 되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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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고 싶으니까. 또? 이태리에서 저희 이렇게 고등학교 때 종교 수업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종교 수업이 아니에요. 중국 가르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수업을 내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일단 모든 학생들하고 친해지려고 이제 밤에 맥주 한 잔도 같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저는 아직까지 여기 한국에서 뭐 페북동에서 그렇게 연락하고 그런 건데. 아직도? 그리고 개 선생님 오히려 싫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개 선생님 수업하는 방법, 학생들이 비판하면서 약간 건설적인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용 학생이었으면 기용 지금 뭐 33살인데 뭐 하냐? 데이트도 게임하냐? 변쌤 아, 싫다 진짜. 근데 약간 밤이 담긴다. 일부러 내 인생이야. 이렇게 사람의 약점 일부러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빠서 그런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개그부터 토론 시작하는 거.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빗밤 받아들이는 걸 배웠고 약간 소크라테스 같은 느낌이네요. 소크라테스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이런 토론 이제 되게 장현 씨 같은 방법이네요. 장현 씨 질문하고 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이거 대만 잘못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저 우리 동양 선생님들 거의 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그때는 얻은 영어 선생님이 여자인데 3학년 그 초반에 남편 그냥 돌아가셨어요. 깜짝이 모든 사고 때문에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루만 쉬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 그때부터 영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영어 수준 지금 아직 초등학교 아 중학교까지 후에는 영어 선생님이 지금 우리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같은 중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로비는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마디만 영어로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영어 선생님에게 네. 좋아하시겠다. 장애한 영어 한번 들어볼까요? 영어로. 오 마이 갓. 아 귀엽다. 구글했어. 오 마이 갓. 네. Hello my teacher. Thank you very much. JTBC